재밌게 놀고 있죠? 네. 네. 아, 배고프죠 이제? 네. 어, 아 캐스팅 디렉터 이제 아 여러분 배고픈 것 같아서 네. 다 준비를 해놨지. 일단은 먹지 말고 먹지 말고. 네. 우리 그 다음 테스트 안 들키고 도시락 먹기. 예. 좋죠? 아 잠깐만 일단 도시락 숨어야죠. 아 숨겨야 돼? 다들. 예. 예. 이미 숨겨놨네. 어, 오 어디 갔지? 어디 있어? 와 역시.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미 숨겨놨네. 어, 어디 갔지? 어디 있어? 외국인 학생을 위해 한국에서 숨겨서 먹는 방법을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어? 저도 안 해봤어요. 아 진짜? 그냥 몰래 먹는 거예요. 슬기 슬기 너 어떤 진짜 말이야? 아니 내가 알아서 좀. 오케이 시작할게요. 액션. 오케이 오늘의 수업은 아 1 플러스 1 그럼 3 아 3 이거 플러스 2 이렇게 아는 학생?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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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plus 2 plus x equals... 슬기 학생, 뭐 하는 거지? 뭐 말을 좀 해줘. 감기 걸려가지고 슬기가 감기 걸렸어요 지금. 뭐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슬기가 약을 먹을 시간인데. 아니 나 슬기 듣고 싶은데 슬기야. 약을 먹었어. 약 먹었어. 약 먹었어? 슬기야, 너... 잘했어. 그래, 괜찮아? 오케이 알았어. 이상한 거 같은데. 오케이. 또 오케이. 아 뭐 오늘 2 plus 1 잠깐만 이거 plus 1 equals 4. 근데 이거 책에서 잠깐만 이거 어? 웬디 학생 뭐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무슨 냄새 나는데? 어 잠깐만 있는 것 같은데 수업 해주세요. 진도 나갑시다. 오케이 okay, ready? 아 오케이 okay. 에 시작해서 뭐? 아 오케이 okay. 에 시작해서 뭐? 잠깐만. 아까 뭐 안에 뭐 넣은 것 같은데? 아? 뭐 넣은 것 같은데? 나 방금 좀 분명히 봤는데. 아? 아? 네? 아? 아? 아이린 아웃. 아 몰라 그냥 먹어. 아 몰라 그냥 먹어. 나 이제 먹어도 돼. 좋은데? 뭐야? 좋은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아? 얘는 탈락. 너 갔어 얘는. 아 이제 계속 할게. 수업 시작. 뭐 특히 이렇게. 아 뭐 어떻게 뭐 알랄랄랄라. 아 랄랄랄라 랄랄랄라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너 졸려? 네 왜 그런 거지? 졸려 좀 머리카락 좀 넘겨봐 넘겨봐 아 지금 얼굴에 지금 뭐가 나가지고 뭘 뾰루지 그렇게 커? 네 뭐 본 거 같은데 수업 좀 진행해주세요 아 오케이 수업 오케이 1 plus 1 뭐일까? 2 2 plus 2는 뭐일까? 4 아, 오케이 또 이거는 3 이거 x 4 뭐일까 아는 학생? 2 뭐일까 아는 학생? 2 12요 12 슬기야? 뭐 이상한 것 같은데? 슬기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슬퍼가지고 지금 아까 관계였네 지금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네. 슬퍼?
아니, 나온 거 입에서? 잠깐만. 눈물. 아, 눈물이었어? 네. 밥 아니었고? 아니에요. 이렇게 울 때는 건드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okay, ready? 1 plus 1 equals 4 X and then X and then plus 3 with the 4 and then you put the 1 okay and then now what you hey 21 탈락 okay 또 누구 남았지? Joy랑 Wendy. Okay. 3 plus 4 and then you add 1 and then you put it over here and then this put it over where? Ooh. Put it over where? It was 6 before. Put it over where? 어디다 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해요. 뭐라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1. 1 더하기 2. 이러고. 이러고. 오케이, 웬디 여기서 1등! 아. 어머! 어머! 웬디? 이거 웬디? 네, 웬디? 이게 웬디? 3라운드 1등인 웬디! 웬디? 이거 안 맞아? 웬디가 뭔디? 이거 웬디 아니야, 아니야? 웬디 뭔디? 자. 이 웬디가 맞디. 아따 그냥 들어오란께. 오 놀라워라 그댈 향한 내 마음. 이번 역은 레드벨벳의 환생. 환생 역입니다. 윤종신 선배님의 명곡인 환생.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저희 레드벨벳이 부르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레드벨벳의 환생역에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이언트핑크입니다. 이번에 레드벨벳의 덤덤을 리메이크하게 됐는데요. 미스트게도의 장제이, 퍼센트 그리고 저 자이언트핑크까지 색달라진 덤덤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ey 덤덤 Remixed by Mystic Coming soon.